고속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GPS상 90km 정도로 밟고 달렸는데 여긴 조심, 여긴 조심, 여긴 조심, 여긴 상습 빙결 구간. 어 뭐야? 뭐야? 앞으로 안 가? 뭐지? 이요. 아, 충전구 이거구나. 아, 예, 이게 비상등이고요. 좌측 깜빡이. 오. 예, 우측 깜빡이. 아하,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타보시죠. 네. 사실 좀 타보셨죠? 네네네네. 네, 원래 타요. 안녕하세요. 탈 것을 리뷰한 남자, 포어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먼저 한번 타볼 건데 스펙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72V에 60A짜리 모델로 되어 있고 모터는 6900W로 모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인일 모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오프로드 타이어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모드 변경 버튼이나 볼테이지 확인 등 비상등 같은 것들이 이 핸들부가 아니라 이 몸체에 되어 있다는 게 좀 특이사항인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형은 나름 깔끔하게 잘 생겼네요. 시트 구원은 꽤 높다. 차체가 이런 식으로 사각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서 안장도 지금 앉았을 때 여기까지가 실제로 다리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트고는 많이 높네요. 느낌이 사실 좋진 않네요. 에코 모드, 노멀 모드, 고속 모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에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일단 에코 모드인데도 굉장히 잘 나가네요. 이게 뭐 안 나가는 느낌은 없고 파워는 상당히 강력한. 확실히 모드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모드를 에코 모드에서 강하게 바꾸니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데 서스펜션은 거의 동작을 안 하는 느낌인데 이거 서스펜션이 너무 딱딱한데? 자, 고속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GPS상 90km 정도로 밟고 달렸는데 기본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으악!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지금 브레이크가 너무 안 먹어서 야 이거는 제가 수많은 오토바이를 타봤지만 이거는 시승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야만 이게 지금 용납 가능한 수준이고 일단 출력적인 거는 잘 만들었어요. 부드럽고 스로틀 조작에 대한 응답성도 나쁘지 않고 이 중속에서의 토크감도 생각보다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지금은 당장 느껴지는 건 지금 제동력이 정말 아예 제동이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제동이 안 되고 있고 이 제품의 밸런스가 사실은 저는 지금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 모델만의 조금 특별한 무게 중심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탔을 때 서스펜션이 굉장히 고속에 맞춰진 서스펜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탔을 때 완충작용을 많이 해주는 느낌은 아닙니다. 고속으로 달리다가 순간적으로 딱 치고 나오는 노면에서의 극복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편안한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포지션도 정자세로 앉는 건지 아니 이렇게 뒤로 당겨서 앉는 건지가 조금 애매한데 일단은 이런 정자세로 앉는 게 기본 세팅 상태에서는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주행하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우와. 타보시죠. 바톤 터치 하시죠. 낮은 거부터 한번. 네. 다녀오겠습니다.
야, 오토바이 오른발 사이가 이게 포지션이 익숙치가 않네요. 아, 재밌어. 어, 잠깐만. 내가 이거 오랜만에 타서 그런 거겠지? 왜 조향이 이게 왜 이렇게 아리가리를 털지? 아, 바퀴가 왜 이렇게 털리지? 일단은 저는 지금 바이크를 한 4개월 만에 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는 게 미숙할 수가 있어요. 와, 근데 이거 에코모드인데도 충분하다. 에코모드인데도 속도가 충분히 나와주는데요? 모터 출력은 되게 안정적으로 스로틀 감도 나쁘지 않게 땡겨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네요. 와, 추워. 너무 추앙. 여긴 조심, 여긴 조심, 여긴 조심. 여긴 상습빙결 구간. 어, 뭐야? 뭐야? 앞으로 안 가. 뭐지? 뭐지? 왜 앞으로 안 가? 뭐야? 스로틀이 꺼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스로틀이 먹통돼가지고 안 움직였었어요, 중간에 한 번. 오케이, 다 타봤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오늘 타본 거에 대한 소감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탔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한 두 번 정도 스로틀 정지 그리고 내부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뜯어봐서 모르는데 안에서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향성도 솔직히 별로였고 여기 버튼부도 솔직히 별로였어요. 이 기체에서 나은 점이라는 출력 디자인 정도 디자인 끝. 아, 저는 이게 일단 오토바이 자체도 한 4개월 만에 탔고 오랜만에 탔죠. 정말 오랜만에 타가지고 재밌긴 했는데 네. 오랜만에 꺼냈잖아. 그치. 헬멧 오랜만에 이게 막 전장에 나가기 전에 맞아. 오랜만에 이제 오랜만에 전장에 나가서 갑옷을 한번 입어봐야겠다. 착하듯이 오랜만에 꺼내. 로마의 장수처럼. 저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세팅이 저는 모든 거에 대해서 전자기기도 그런 거 좀 세팅 중이라서 이게 안 맞으면은 아 우와 하고 답답해가지고 네네. 되게 제대로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앞바퀴 쪽에서 지금 바퀴가 조향 쪽 아니면은 뭐 타이어라든지 스포크가 좀 안 맞는 뭐 되게 여러 가지가 복합돼가지고 세팅이 아예 안 돼 있어요. 맞아. 앞바퀴 쪽이 브레이크도 안 들. 앞바퀴 브레이크는 그것 때문에 좀 조향성이나 뭐 직진성 그다음에 전체적인 차대 밸런스 이런 건 아예 못 느꼈고 저는 이게 너무 안 맞아 있어가지고. 그냥 느낄 수 있는 건 출력 하나인데 그거 하나는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타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오늘 시승해보고 나서. 저는 제가 두 번째로 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좀 상태가 좋을 때 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딱 솔직히 전 스포크 이런 흔들림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타면서 얘가 약간 지금 세팅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브레이크는 아예 안 쓰는구나. 이런 거에서도 이상을 느끼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느낌 자체가 되게 극단적이었던 게 출력은 되게 괜찮다. 이 정도면은 내가 전기 바이크를 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만족하겠는데? 이 정도 출력이면 사람들이 괜찮다고 느끼겠는데? 라고 느낄만한 출력이 나왔어요. 스무스하게 출발하면서도 중속에서 토크감이 있고 또 고속에서 끝까지 쭉 밀어주는 느낌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감속했다가 한 60km, 70km에서 다시 당겼을 때 또 한 번 훅 치고 나가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출력에 대해서는 거의 뭐 아쉬움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이 정도면 출력이 굉장히 잘 나온다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고 아 이게 고부적이었다. 네 진짜 사실 인앤모터 치고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느낌을 주는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외엔 사실 저는 다 별로였어요. 기본적인 밸런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세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밸런스가 모터타를 논하기 좀 애매하지만 오늘 탄 제품은 정말 밸런스가 별로였어요. 이런 버튼부에 대한 부분들, 핸들 화면, 뭐 인디케이터, 속도계 이걸 과연 오토바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속도계가 솔직히 너무 안 보였어요. 비상등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모르겠어요. 다이오지시는 똑같아요.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확신이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크락션. 크락션은 빵. 소리가 나. 그 소리 나니까 아는 거지. 나머지는 내가 도대체 눌린 건지 안 눌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달리기에 이런 게 좀 더 너무 아쉽다. 이런 게 조금 더 신경을 써줬어야 되는 이거 필수인데 비상등 이 깜빡이 이게
정확히 잘 조절돼야지만 되는 게 필수적인 요소인데 너무 이런 걸 좀 사이드처럼 보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오늘 시승의 만족도는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마지막으로 가격이 아까 1,000만 원 960 아니었나요? 960이었나요? 일단 첫 번째는 구매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안 사지. 그걸 왜 사요? 저도 안 살 것 같아요. 1,000만 원은 사실 너무 큰 금액이고 절대로 안 살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구매하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얘네들이 구독을 서비스를 만들어놨는데 보증금 300에 월 구독료 132,000원 그리고 이제 가입비 22만 원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거기 보험료 별도로 당연히 내야 되고. 구독이라면은 그러면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그냥 월 12만 원 내고 네. 내 돈으로 보험료를 해결한다. 그렇게만 하면은, 그리고 뭐 가입비 20만 원? 그건 뭐 한 번에 낼 수도 있다. 근데 내가 보증금을 300을 갑자기 어디서 가져와서 때려 박는다라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난 안 한다. 누명 됐나? 이 정도면 다 얘기했나? 아, 그리고 자, 네, 어쨌든 모현익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좀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판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제 논란도 꽤 있고 이슈도 꽤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지금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라인에서 좀만 찾아보면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있고 뭐 있는데, 이제 판단은 뭐 그건 구매자의 얘기니까 무턱대고 구매하지 마시고 한번 좀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면 어떨까. 구매할 수 있으나. 오케이, 오늘 모현익 전기바이크에 대한 리뷰 프리뷰 살펴보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